소개해 주시죠. 네, 다음 종목은 좀 큰 종목을 골라봤습니다. 네. 아, 큰 종목인데요. 오늘 좀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. 바로 CJ CGV라는 종목입니다.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CJ CGV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상영관입니다.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. 바로 그 영화 가격이 1,100원 인상을 한다. 그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 갑을 논박이 상당히 많습니다.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악재다.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고 호재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영화 가격이 올라가요.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비싸서 보겠어. 하지만 분명히 이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솔직히 영화를 보는데 1,100원이 더 비싸다고 해서 안 볼 사람은 없어요. 저는 사실 티켓을 끊을 때 영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끊어요. 아, 부르주 하시군요.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요. 할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. 네.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1,100원이 비싸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안 보진 않죠. 그래서 1,100원 올랐으니까 보지 말자 하기에는 좀 그래요.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. 이제 여름이 되면 네. 더워요. 지금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름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. 여름에 더울 때 밖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어야죠.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. 네. 그 밖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네. 짜증이 막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가서 팝콘이나 이런 것들 들고 하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. 그래서 CJ CGV는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막혔던 영화 상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의 판도가 열리면서 매출 증대. 그러면서 성장성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CJ CGV 지금 부분에서는 공략해볼 만하다. 그래서 74,900원인데 74,900원 라인이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손절가는 7만원 라인, 7만원 라인을 보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목표가는 82,0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82,000원 라인인데요. 요 라인이라면 충분히 그 시세가 돌려나가면서 단기 추세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82,000원이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돌려나가면 이제 2차, 3차로 9만원, 10만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82,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얼마 정도 기간이면 목표가 돌달 할까요?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추세가 요 정도라면은 한 3주 안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. 그렇게 빨리요? 네. 네, 기대가 되는 CJ CGV.